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. 마음 닮은 섬에 마음을 빼앗긴대요. 멋있지 않아요? 섬 중턱에 오르자 드디어 동백꽃이 얼굴을 내밉니다. 야. 이게 붉은 꽃 하나가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군요. 꽃이 귀한 계절에 홀로 피는 동백꽃. 지금부터 4월까지 섬 전체가 조금씩 붉게 물들어 가는데요. 지심도가 동백섬이라 불리는 이유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. 네. 초록 사이에 붉은 꽃이 정말 뭐 뿌려놓은 것 같아요. 네, 모진 바닷바람과 맞서 싸워 피운 꽃은 봄을 재촉하는데요. 오랜 시간 섬을 지키며 지금까지 좋기 수백 번의 겨울을 이겨냈을 겁니다. 왜 아니겠습니까? 긴 겨울을 지나듯 동백 터널을 지나 봄을 만납니다. 아이고, 봄이 온 것 같네. 꽃이 피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꽃잎을 안 받게 되나 봐요. 미안해서. 이쁘다고.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너무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봄이,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. 진짜 정답입니다. 정답. 집에서 맨날 밥만 해먹고 이러다가 나오니까는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지심도가 어떤 섬입니까? 지심도는 푸른 동백으로 이뤄진 동백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봄에 핀 동백을 활짝 보면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생기 있게 기운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이야, 이게 정말 해설사님이 최고 해설사님이시네.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아주 좋습니다. 잘하시네. 나무에 피어 자태를 뽐내는 꽃. 그리고 또 한 차례 바닥에서 피어납니다. 동백꽃이 바닥에 지면서 새 봄이 왔음을 알리면 섬 사람들은 분주해집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니, 지금 이게 뭐 하고 계세요? 동백꽃이 되는 거예요. 아, 네. 이것으로 뭘 하는 거예요? 화전 붙이는 거예요. 화전? 찹쌀로. 찹쌀로? 오, 동백꽃으로도 화전을 붙여요. 20살에 지심도로 시집와 평생 섬을 떠날 수 없었다는 어르신. 이곳에서 동백꽃과 함께 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60년이 흘렀습니다. 남편 노래가 자식으니까 어른들이 시집 오게 노래가 잡수더라고. 지심도로 시집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? 집에서 나올 때 가마 타고 오고. 가마 타고? 예. 이제 요 거제도는 말이 없으니까 신랑도 가마 타고 들었어요, 저가로. 아, 그래요? 저가 집을. 네. 쪽다리 쓰고 이래갖고. 네. 이제 쪽다리는 이제 첫날 방에 이제 다 벗겨주는 거죠, 신랑이. 지금 기억나세요? 이게 이제 벗겨줬던 거? 그렇죠. 신랑 술이 취해갖고 눈 잡히고. 기억은 하시네요.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랑은 왜 다 술이 취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, 모르지. 문구잉 떨고나고 밤새도록. 그 구경한다고 신랑이 누워잡힌 구경할 게 뭐가 있어요? 60년 전에도 술이 취했어요? 그럼요, 술 취했죠. 동백과 함께 어르신의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납니다. 이 화전할 때 식용유예? 아니에요, 동백기름이에요. 아,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우리 외할머니 뭐 이런데 이렇게 머리에 발랐던 게 동백기름이네요. 새빨간 꽃이 살포시 내려앉아 봄을 한가득 담아내는데요. 아니요, 어저께는 뭘? 지심도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동백 화전을 대접한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이 화전 먹으려면 이게 귀한 손님이 그래도 막걸리 한 잔 쭉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치시 됐습니다. 자, 이거 참 화전에 막걸리까지 어디서 저런 맛을 보겠습니까? 네, 봄에 흠뻑 취하고 왔습니다. 네. 아이고, 좋다. 며느님이 이게 전을 드리니까 어떠세요? 좋지요, 맛있고. 우리 며